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너무 예뻐요. 아, 우리도 이렇게 키워요? 아니에요, 구독자님 받는 게요 상품입니다. 예. 어머, 금으로 변하네. 금이요? 자, 이름은 카이노스이고 가격은 만 원이고 별이 다육이 준비한, 예, 맞습니다. 다육이 구경 갑니다. 아우, 세상에. 아, 얘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키우자고요. 이렇게. 예, 이거는, 예, 그, 매니아님이 키우는, 카이노스, 예, 겨울 두번난 아이. 지금 이 아이는 농장에서 바로 출하한 아이. 우리도,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카이노스 구매할 때 9개 샀는데 얘 하나만 쌩얼이고 나머지 다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금으로 갔어요. 근데 현재 시세 금으로는 똑같이 겨울 두번 났다 그러면 약 2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어머, 그날까지, 금이 되는 그날까지 카이노스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 얘 보세요. 이뻐요? 흑장미? 이렇게 키워요. 자, 이런 아이. 어머, 이쁘네. 흑장미요? 하나 8,000원. 자, 외두라고 하죠. 로제트 하나짜리는 8,000원. 예, 로제트 하나짜리 8,000원 맞습니다. 어머, 이쁘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갑니다. 아유, 이쁘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 얘는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짜리 얘 8,000원. 7.5포트 사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흑장미 군생. 12,000원. 어머, 괜찮네. 그죠? 자, 아유, 다나미 똑하게 생겼다. 군생. 이뻐요? 흑장미? 참 멋있다. 아우, 얘요? 잠시만요. 얘. 흑장미는 유난히 저렇게 금기로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다 금기가, 거의 다 금기가 있습니다. 금 발현이 다돼 있어요. 아니에요? 자, 여기 봐봐요. 금. 어머, 금 보이잖아요. 금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흑장미는 유난히 금 발현이 거의 다 됩니다. 얼굴 하나짜리 8,000원. 아우, 이뻐라. 얼굴 하나짜리 8,000원. 그 다음에 얼굴, 이두군생이라고, 아니, 군생. 예, 12,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쁘죠? 얼굴 하나짜리하고 군생하고. 얘는 샘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잠시 건너가도 될까요? 어머, 세상에, 건너가야. 네 맘대로. 자, 원종방울복랑금. 어떻게 가요? 종자로 쓰시라고. 금이잖아요. 금이 가격 2만 원 많이 좋아졌네. 그죠? 그러면, 자, 종자는, 자, 재테크 갑니다. 어떻게 재테크냐면,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또 여기 위까지, 곁가지를 네개 정도 자릅니다. 뿌리 내려서 가을에, 맞아요. 옆집에 그 키핑장은 그런 게 가장 많이 됩니다. 언니가, 이거 저 이쁘네. 언니 하나만 사세요. 뿌리 없는 건 5,000원, 뿌리 있는 거 10,000원입니다. 이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핑장을 먼저 갔잖아요. 다육 생활 하면서 바로. 그래서 가장 먼저 재테크를 먼저 배웠답니다. 오늘도 재테크 얘기를 쭉 해볼까요? 네. 자, 원종 방울 복랑금은 지금은 시세가 안 좋아요. 에이, 그런 소리 말아요. 5,000원만 원이 돈 아니요? 아유, 세상에. 돈, 그죠? 다육이 돈 쓰는 재미요? 아유, 나중에 재테크하는 재미는 더 재미나요? 자, 원종 방울 복랑금. 자, 그 다음에 재테크 또 갑니다. 야는 뭐시라요? 어머, 지방시 한개 45,000원, 두개 8만 원? 어머, 지난번에 조금 수량이 남았었나? 지난 영상에 매진을 안 쳤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이, 안 예뻐요. 어떻게 돼야 예뻐요? 얘도 들리쁩니다. 저도, 예, 키핑장에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상태예요. 뿌리. 어머, 세상에, 뿌리가 나나, 그래도? 만약에 배송을 받으시면 얼른 흙에 올리세요. 이렇게 약간의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아유, 그래도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그 재배할 때 컸던 입장은 다 하엽으로 가지요. 자, 요런 상태고 사이즈요. 잠시만요. 사이즈를 안 쟀네. 잠시만요. 잣대야, 나와라. 여기요.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약 15cm 정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이, 그러게요. 조금 차이는 있다는 뜻이고, 2, 3cm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가격이 얼마예요? 하나 45,000원, 두 개는 80,000원. 좋아요? 아우, 제가 지난번에, 맞아요. 구정쯤에 아주 고가에 구매했던 지방씨입니다. 얘는 지난 한두 달 전에 별이다육에서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이가, 맞아요. 좋아졌어요. 혹시 구독자님들 보시면서 각자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제 것처럼? 저도 그때 두개 샀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이뻐졌어요. 근데 층수가 다르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이에요? 어우, 세상에. 근데 얘 그때 3만원 주고 샀어요? 얘 45,000원? 어머, 좋다. 자, 이렇게. 어우, 좋아요? 자, 짜잔, 짠, 짠, 짠. 이렇게, 이렇게. 예, 요 채로 요 정도까지 흙을 넣어서 일부러 떼지는 마세요. 어차피 하엽이 진다는 거는 실뿌리를 내고 있다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뗐을 때 상처가 나면 세균 오염이 있어서 혹시 훅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 채로 배송합니다. 이 채로 배송합니다. 노란잎은 어머 왜 이런 걸 보냈냐면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엽이 진다는 거는 실뿌리 내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쌌구나, 옛날에. 자,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옛날에 나도 샀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방씨 하나에 45,000원, 두개 80,000원에서 예, 장장, 장그리장장.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있나요? 뿌리무. 뿌리무, 뿌리 내시면 되고, 흙 위에 올리고, 최소한 1,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스프레이 하다가, 지금 얘는 제가 구정 때 구매했는데 이미 뿌리 내렸어요. 만약에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서 실뿌리가 조금 상토에 박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을 조금씩 분무하면서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방식. 어우, 좋아요. 한개 45,000원, 두개 사시면 80,000원 짝꿍 구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어머, 아까 어디까지 봤어요? 여기. 예, 카이노스까지 봤죠? 자, 그다음에 러블리 로즈가 조금 애기이긴 한데 군생이잖아요. 5,000원. 아, 그러면 아까 지방시 한 개하고 러블리 로즈 한개 사면 돼요? 아유, 지 맘대로야, 아주. 지 맘대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건 견본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님,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이 꽃 구경 갑니다. 자제옥이라고 하는 아이고, 그린 색상이고, 자제옥에, 예, 퍼플이라고 합니다. 퍼플 색상입니다. 어머 세상에. 자제옥에 퍼플, 그린. 아우, 좋아. 자, 이렇게 해서, 하나짜리는, 어머, 가격이 없어요? 얘가 5,000원. 너 거기 가면 어떡하니? 자, 하나짜리는 5,000원이고, 맞습니다. 이 다섯 개짜리는 가격이 10,000원. 키우면 되잖아요. 금방 커요. 이렇게 뽕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나왔죠? 나왔죠? 나오고 있죠? 금방. 예. 그리고 여기요. 약간 크기가 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컸다 그러면 지금 보통 시장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죠. 예, 맞아요. 가격이 있어요. 자제옥 다섯 개짜리 10,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디커버리 보고 갈까요? 어휴, 세상에. 제가. 맞아요. 진짜 오래 묵은 건데, 요거 이렇게 하나씩 뗐고 그다음에 철화를 하나씩 뗐습니다. 어떻게 키웠어요? 이렇게 디커버리 철화. 아유, 그러면 뿌리 다 났지. 뿌리 무 아니 땡땡땡 뿌리 다 났어요. 뿌리 났습니다. 뿌리 다 났고 얘는 디커버리 철화 25,000원, 얘는 디커버리 2두짜리 16,000원. 예, 디커버리는 지금 보면 이 쌩얼이잖아요. 예, 철화로 잘 갑니다. 철화로 잘 가요. 자, 그다음에 루돌프. 자, 이렇게, 어유, 이뻐요? 아, 이 화분 여기 있었네. 아까 그렇게 찾아도 없더만, 참. 자, 서인경 분요? 예, 11번? 네, 자. 루돌프. 아, 예, 묵은 애기, 묵은 애기. 요 아이, 예, 구매 가능합니다. 자, 루돌프 군생이고 가격은 2만 원.
이 정도 군생은 적심이어야만 나옵니다. 적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이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얼굴 네 개가 뽕 나왔답니다. 네. 추석, 아니, 구정 때쯤 적심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컸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축전. 아, 제가 이거요? 얼굴 하나, 예, 터졌죠? 하나, 둘, 세개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38에 24, 24개 되겠네. 어머 세상에. 그쵸? 어유 세상에. 아, 그런데 축전은 지금 탈피하잖아요. 그러면 또 꽃이 핍니다. 가격은 12,000원. 그러면 나는 조금 더큰거 사고 싶다. 그러면 축전 군생이요? 얘는 15개짜리니까 3개씩만 나와도 45개가 되겠죠. 예, 얘는 3만 원.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었습니다. 자, 샴페인요? 요거. 3만 원. 예, 샴페인 3만 원. 예, 그 다음에 플로리디테 3만 원. 괜찮죠? 괜찮죠? 네. 그리고 얘요. 프랭크 뭉크. 오, 프랭크 뭉크 24,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누가 썼대? 글씨도 잘 썼네. 프랭크 뭉크는, 프랭크는 붉은, 붉잖아요. 빨개요, 빨개요. 얘는, 예, 맞습니다. 붉은색 아니죠? 예. 그리고 얘요. 캐롤. 아우, 이쁘다. 이뻐요? 아유, 이쁘다. 이뻐요. 자, 캐롤 10,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케무슨 10,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 얘요. 홍페페. 맞아요. 꽃의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살짝, 농장 출하해서 여리여리합니다. 그러나, 목대를 묵혀, 목대를. 그러면 정말, 맞아요. 이쁘죠? 다육이 맞아요, 다육이. 다육이 맞습니다. 홍페페 6,000원. 자, 그리고, 데본스톤. 제가 오늘 키핑장에 갔더니 정말 전체적으로 빨갛더라고요. 저도 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빨개집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다육 중에서, 동양다육은 대부분 백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백분이 없으면서 그린 색깔인데 나중에 이렇게 빨개져요. 데본스톤 12,000원. 지금은 꽃대가 있는데 아마도 배송 갈 때는 꽃대를 자르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김박스로. 네, 김박스 어렵죠.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얘요? 제가, 얘요. 칠석정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 칠석정 이렇게. 어머 세상에, 칠석정. 이쁘죠? 얘는, 화분. 자, 칠석정이 정말 멋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이렇게. 예. 로스코프 군생. 정말 이쁘죠? 뭐, 원래 이렇게 이쁜 색깔이었어요? 예. 가격은 15,000원. 로스코프 군생. 가격은 15,000원 맞습니다. 로스코프 군생. 예, 그리고 혹시 하나짜리 필요한, 저렴한, 얘는 5,000원. 5,000원. 얘는 군생은 15,000원.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거요. 이쁜 아이. 더스티 로즈 얼큰이. 사실은 겨울 두번 정도 나면 정말 얼만큼 작아지냐면 이렇게 작아져요. 예. 지금은 얘큰 아이는 26,000원, 작은 아이는 18,000원. 18,000원 맞죠? 예. 더스티 로즈입니다. 아, 파피스 로즈. 어머, 이렇게 이쁜 애기가 가격 35,000원 안 비싸요. 맞아요. 진짜 비쌌거든요, 작년에. 이 정도면은 한 8, 9만 원 했었어요, 작년에. 물론 시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홍공작. 예, 홍공작. 15,000원. 자, 그 다음에 얘 연봉이요? 연봉이 얼마였어요? 만 원. 여기 있네, 여기. 잠시만. 자, 연봉 만 원. 자, 맞죠? 연봉 만 원.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얘요. 네, 골드라벨 CR 쳐라. 12,000원. 가격 괜찮죠? 네, 맞아요. 지금 약간 배송하기 위해서 물을 안 줬는데, 물 주면 이렇게 약간 팽팽하죠? 자, 그 다음에, 단의 여왕이요. 단의 여왕, 얘는, 아까 칠석정 보셨죠? 개처럼, 그 아이도 이렇게 구근이 있는 아이예요. 구근. 단의 여왕, 12,000원.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재테크요? 한 번만 더 가요? 어우, 방울, 원종방울 봉랑, 금, 가격 2만 원이야. 어우, 비보약 한번 맞더니 아주 그냥 뽀샤시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 질령금.
15,000원인데, 어머, 금발연 좋아요? 아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그건 사실이지. 예. 진리연금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외두짜리가 8,000원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최소한 군생 2두 이상짜리, 15,000원. 그리고 얘는 레드벨. 어우, 이뻐라. 레드벨은 가격 10,000원입니다. 칼리스토. 아유, 세상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주말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오잖아요. 세 번도 와요. 이번 주에. 그래서 안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이뻐야 돼요. 칼리스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뻐야 돼요. 사실은 얘도 정말 빨갰거든요. 근데 물이 다 빠졌어요. 물들 새가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 이게 잠깐만요. 바이소류? 어, 바이소류? 잠시만요. 여기 그 달샤벳이 이제 수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달샤벳 2만 원. 이뻐라. 사이즈요? 잠시만요. 잣대는 뽀로로 들고 있어. 자, 이렇게 6cm 정도. 그다음에 이 얘가 올리버 트위스트인데요. 묵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짠짠짠짠짠 가격. 오, 올리버 트위스트 괜찮았어요. 묵히면 정말 이뻐요.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군생 더 찾기 힘들어요. 얘는 외두였잖아요. 빨간 포트에 있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키웠거든요. 예, 맞아요. 자, 올리버 트위스트 군생 만 원.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바이솔 갑니다. 집중. 자, 제가 델라스라고도 하고 델러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겨울 난 아이고 얘는 봄난 아이. 그러면 지금 출하되는 아이는 이렇게 색깔은 없지만 비보약을 많이 먹은 관계로다. 많이 컸어요.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묵히면 됩니다. 혹시 구매하시면 바이솔은 물을 좀 굶기세요. 그럼 색깔이 훨씬 이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라고 하는 아이. 5,000원, 5,000원. 다 5,000원이에요. 예, 다 5,000원입니다. 카페 5,000원. 어머, 세상에, 군생 봐. 카페가 군생 안 단다더니 뭘 그래. 거짓말도 잘해. 5,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델라스 바이솔도 5,000원. 그 다음에 브론즈 파스텔 정말 이쁘죠? 5,000원. 가격 5,000원. 그 다음에 테크롬 5,000원. 예. 오, 좋아요. 비싸졌어요? 아유, 다 군생이고 다 컸잖아요. 포트가 크지. 자, 물론 가격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바이솔 5,000원.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카페요? 이렇게 색깔이 나야 되는데 비보약 관계로다 이렇게 봐. 자, 아유, 다 됐죠? 카페 5,000원. 자, 그 다음에 그 얘요. 시트리나. 어우, 이뻐요. 시트리나 15,000원. 이 색깔이 지금 묵었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목질화는 덜 됐지만, 예, 맞아요. 목질화는 덜 됐지만 목질이 되면 훨씬 더 맑고 투명해집니다. 시트리나 15,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핑클루비 만 원. 그 다음에 펜지 철화 12,000원. 아우, 이뻐라. 자, 그 다음에 퍼플 딜라이트 12,000원. 어우, 이뻐요. 이뻐요. 진짜 이쁘다. 퍼플 딜라이트. 자, 그 다음에 그 염자요. 황금 염자는 이제, 예, 맞아요. 수량, 그 다음에 염자 금. 금기 보여요? 안 보였어요? 보이네, 금기. 염자 금 8,000원, 황금 염자 12,000원이고요. 자, 플로라센스 10,000원인데,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플로라센스 묵은 아이가 얘예요. 네네네네. 아우, 못 가겠네. 여기가 짐이 있어가지고. 골든글로우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멋진 시트리나로 마무리하고, 별이 다육이 준비한 다육이었습니다.